때는 바야흐로 1년 전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지정된 브라운 송어를 잡으러 유튜버 청년어부 보거 핵방디 이렇게 모였다. 어? 잡았어? 진짜야? 어, 진짜야! 잡았어! 잡았어! 우와! 브라운 송어! 우와! 어부들! 아, 와!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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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졌어요! 빠졌어! 빠졌어! 아! 물었는데 캐스팅을 못했어! 아! 플라이어 가래! 플라이어 가래! 자, 여러분, 결국 13시간에 낚시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잡았다 소리 지르면 다 몰려올 거거든요, 저한테. 제가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야, 미쳤어. 집에 가자. 그래. 집에 가자, 집에. 브라운 송어보다 무거운 거 네 마리 잡았다. 갑시다! 이거 안 돼요. 12시간이 넘도록 한 마리밖에 못 잡은 우리는 결국 먹방을 찍을 수 없었고,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잡으러 갔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민물 낚시를 하러 왔는데 아주 특이한 낚시를 할 겁니다. 보통 낚시라고 하면은 루어 낚싯대나 원투 낚싯대 이런 거를 던져서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견지 낚싯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선 전통이래. 목소리만 들어도 까망년이 같이 온 거 아셨죠? 자, 여러분, 요게 견지 낚싯대인데 오늘 요 견지 낚시의 고수분을 또 한번 모셔왔습니다. 형님! 소개 한번 봐주세요, 형님. 저는 견지 낚시를 좋아하는 수달이에요. 견지 낚시 수달TV. 형님 굉장히 귀여우시네. 저 만난 지 5분 됐어요. 어, 제 이름 써 있어요. 헌터팡! 이야! 이게 우진공방에서 형님이 직접 만들어서 헌터팡님께 선물 준 거야. 감사합니다. 그걸 이거 얼마나 해요? 한 20만 원? 와, 진짜 장인분이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되게 예쁘죠. 자, 그래서 이걸로 아주 다양한 어종을 잡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공교롭게도 브라운 송어 나오는 포인트예요. 제가 사실 작년에 14시간 동안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 5시간 안에 두 마리 잡지? 진짜요? 아, 이게 브라운 송어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걸로 근데 잡혀요? 그럼요. 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게 수장대. 물속에 박아놓아서 흐르는 물에서 내가 바꿔서 버틸 수 있게끔. 위험하다는 거네요, 안에. 아, 괜찮아. 여기는 잔잔해. 뭐 헌터팡 어떻게 되겠어? 얘 수영을 못해요. 잘 됐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 만드는 거죠? 깻묵. 아, 이거를 생태계에 문제가 안 돼요. 미생물이 이걸 다 먹어치워요. 그럼 여기다가는 미끼를 끼나요? 아, 이따가 미끼를 낄 건데 이따가. 아, 분량을 아시네요, 분량을. 자, 이거 들고 이제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장대는 무조건 아래를 향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거 지지를 할 수 있어. 아, 물이 일로 흐르니까. 그렇죠. 어, 까망이 밀리려고 하네. 야, 이런 거 진짜 전문가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못 건너요. 까망이님도, 오, 까망이 조심하세요. 까망이님도 저런 거 진짜 잘 건너시는데. 겁나 세. 겁나 세죠? 오, 와봐. 볼 때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뭔가 이거 구조하러 오시는 기분이에요. 체중은 아예 나가니까 큰 거. 저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우와, 우와, 진짜 세다. 와, 진짜 세네. 별거 아니지? 아, 예, 예. 우와, 여기 다 갈 때네, 그냥. 룽가룽가 해도 모르겠는데? 거의 뭐, 베트남 마냥 어떤 숲으로 엄청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있다가. 와, 여기다. 진짜. 와, 진짜 정글이네. 여기가 지금 강의 가운데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수장대를 박는 거예요? 돌 속에다가 비벼가지고 박는데 약간 춤추듯이 박으세요. 아. 원리가 보니까 이 썰망을 걸면 피리미가 보이더라고. 그거를 먹으려고 브라운 송어나 이런 육식 어종들이 오는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특제 미끼가 있지. 이게 뭐예요? 구더기. 아. 이거 지저분한 데서 키우는 게 아니라 밥을 줘서 우와, 키우는 거예요. 진짜 우와, 진짜 리얼 구더기네. 세 마리를 껴볼게요. 이 앞에 뾰족한 게 입이고 뒤에 뭉뚱한 게 똥꼬. 네. 롱꼬 롱꼬. 어, 아, 이렇게 거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렇게 건가요? 이렇게 흘리는 거. 조금씩 풀어주면서 내가 텐션을 느끼고. 아, 텐션을 줬다가 풀어줬다가. 계속 풀면 안 되고 20m 좀 넘었다 싶으면 이 한 칸이 5m 정도 보시면 네. 되고. 그럼 한 줄에 10m네요. 그럼 두 색깔 정도 풀어야 되는 거네. 맞아, 두 색깔 정도면 20m. 아우, 똑똑해. 형님 자존감 엄청 올려주시는데. 오케이. 자, 라이징 했습니다. 저쪽에 얘네가 사냥할 때 라이징이라고 펑 하고 물거든요. 여기 빙어 있으면 빙어가 이거 먹으러 오거든요. 그 빙어를 쫓아서 누가 오겠어요? 브라운 송어가 오죠. 역시 딱딱합니다. 지금 잠깐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형님들 다 두꺼운 양말을 신었는데 이렇게 물속에 계속 하는지 모르고 저는 일반 양말을 신었거든요. 그래서 카마유님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 또 두꺼운 양말을 챙겨와 주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우리 형님. 형님 긴박한 모습을 보니 양말을 안 가져오신 것 같은 느낌도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셨지만 사실 한 20분 전부터 방아 양말 신어 아 형님 괜찮아요 조금만 이따 신을게요 아 그래요 아 나 두꺼운 거 가져왔는데 이거를 계속 빌드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저한테 요걸 보여준 겁니다. 써 이 정도면 됐지. 아 잘했네요 형님. 재밌네요 리바키야. 감사합니다 형님. 여러분 지금 낚시 시작한 지 한 3시간 됐습니다. 수장대 없으니까 서 있기 힘들다. 그러니까 형님 또 나이가 있어가지고. 수장되고 싶냐? 아 죄송해요. 와 물 들어오자마자 춥다. 누랄이 땅콩 마이졌어. 없어졌다고 봐야지. 저는 워낙 커서 근데 형님. 누랄만 크잖아. 그건 욕 같은데요. 붕어빵하고. 붕어빵 좋아해요 진짜. 그리고... 다른 거 밥을 안 좋아하고. 야 그 저렴한데 밥 안 사주고 붕어빵 사주면 끝나는 거야? 네. 그럼요. 밥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형님 컨텐츠 할 때 제일 힘든 게 먹는 게 제일 힘들대요. 맞아. 구독자분들 속이는 것 같다고. 맛없는데 맛있다고 하는 거야? 그죠 형님. 그래서 거의 먹방 안 찍어. 너 안 찍고 있는 거 알아? 진짜 찍고 있는데? 뻥치지 마. 내가 소리 다 듣고 있어. 봐봐요 형님. 어? 성훈아 이거 편집 빨리 해명하세요. 성훈님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아싸 몰카 걸렸다. 야 이렇게 날아버린다고? 왔어? 와 대박. 5자 넘어요? 형님 뛰었어요? 뛰었어 많이 뛰었어. 형님 제발 놓치지 말아주세요 형님. 빨리 감아야 돼 얘. 제발 좀 빨라. 아 그래요? 최고 속도예요 이게. 빨리 감아야 돼. 빨리 감아야 돼.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없어 보인다. 손끝장난. 맞아, 형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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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지금 덜덜덜덜덜 합니다. 휘어있죠? 왔다, 거의 다 왔다.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있어. 어디? 목줄 왔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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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나이스! 와, 5시간 만이에요? 우와, 뭐였어요? 자 잡아 잡아. 와 와 진짜 대박. 와 여러분 브라운 송어입니다 이게. 브라운 송어. 와 생태계 교란종. 와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맞아 생태계 교란종들이 좀 예쁘게 생겼어요 보면은. 이게 좀 죽이기 싫게 생겼어. 이 브라운 송어가 아시아계가 있고 유럽계가 있대요. 타마크라고 하거든요. 이 점들이 이 점의 모양이 달라요. 아. 그리고 얘가 지금 어려서 다다다다닥 있는데 커지면은 이 점들이 연해지고 적어지고. 이거는 턱 조가리 밑에 여기 속도라는 데 있어요. 여기다가 싹 끼면 아 그러면 오래 살아요. 일단은 저희가 낚시를 더 할 거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로 있어야 돼서 조금 살려둘게요. 와. 이야 나이스. 아 이렇게 손만 볼 테야? 움직여봐 생태 교란종아. 아 좋아. 아, 맛있어. 자 또 잡아볼게요. 아니 까망 형님이 한 건씩 해보래요. 우리 연어 때도 그렇고 제 라삭티가 까망 형님 어복티거든요. 항상 입고 다니고 연어 때도 입고 있었고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음. 와 나 꽃지 좀. 저희 여기 몇 시에 들어왔어요? 9시에, 9시에 들어왔구나. 근데 지금 몇 시에요? 2시에요? 2시. 한 마리만 더 나오면 이제 갈 거잖아요. 헌터팡님을 잡으면 무조건 나가는 거죠. 아 그래요? 못 나가겠네요. 와 진짜 이게 근데 쉽지 않다. 그래도 한 마리 나왔으니까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한 마리만 딱 더 나와라. 30분 남았답니다 여러분. 표정이 여유가 많이 생겼다. 발이 좀 녹았거든요. 진짜 동상 걸릴 것 같아요. 왔어! 왔어! 야, 진짜 와 대박. 와 라이징했다. 어 빨리 감으시네. 다르지. 어 다르네. 진짜 이제 저희 우와 저희 10분 남았잖아요. 아 진짜 버저 우와 버저비터. 버저비터가 뭐예요? 버저비터 몰라? 진짜 몰라서 물어. 들으면 안 돼. 정확한 뜻은 몰라요. 아 그 싸우지 말고 나 좀 봐줘. 어 버저버터. 아니 버저비터. 아 버저비터. 아니 어때요 사이즈? 사이즈 이거 4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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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아, 이야! 오, 오, 크다, 크다, 크다! 암놈이네! 오, 그래, 암놈이네. 색깔이 완전 달라요. 빵과 이거! 우와! 우와, 역시! 이야, 유종의미! 야, 이거 스타일 좋다! 와, 막판에 진짜 대박이에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얘가 암컷인 게 없네요, 무늬가. 수컷이 더 화려하긴 하거든요. 아, 역시 마지막에 진짜! 최고 마지막에! 아, 뭐야? 아, 부끄럽게! 빵이 진짜 좋아요. 오짜네, 오짜. 오짜 되죠? 오짜. 아, 오짜 되겠다. 예, 예. 우와, 와. 오, 형님, 오, 형님. 오, 형님. 진짜 봐. 안 당해보셨네, 진짜. 오, 진짜 뺐네. 조과가 중요한 유튜버들이라. 그러니까. 결국 먹어야 돼서. 네. 그리고 이 브라운 트라우트. 브라운 송어는 생태 교란종이기 때문에 절대 다시 방생하시면 안 됩니다. 와, 한번 들어보죠. 한번 씻어, 씻어. 조심해라. 조심해. 걔는 힘이 좋아서. 야, 힘이 좋아서. 야, 조심하랬지. 야,
야 여기 여기 여기. 와 씨. 내 이럴 줄 알았어. 형님 놓칠 뻔했어요. 와 이걸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면 바로 펠 준비만 있잖아. 자 그럼 성호입니다. 비록 제가 잡은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생태교란적 요거 잡았다는 게 진짜 와 너무 대박이에요. 이거 요거 맛도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암놈이고 맞아요. 저건 순놈인데 얘가 빵이 크고 크기도 훨씬 크네. 두 마리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한 쌍을 잡았네. 번식을 못하게 한 거 제가 룽가룽가 못하게 한 거예요. 어, 산책 시켜봐도 돼요? 네, 그럼. 아이고 뽀찌야 뽀찌 일로와.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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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어? 어? 한 마리 뽑았다. 뻥이. 야, 너 자꾸 내 본능을 건드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요거 화려한 거 있죠. 자, 요게 수컷이고 요거 요게 암컷입니다. 어우 야야야야. 딱 보시면은 완전 다르죠. 두 마리 어떻게 성공했습니다. 그죠? 야. 자, 그래서 요거 들고 가서 바로 초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형님 새끼도 일망타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럼 오늘 그런 송은 가족들 일망타진 시키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어둑해질 때쯤에 족대를 들고 새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또 역사를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언어를 또 족대로 잡아봤지 않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다음에 족대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유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너무 고마워. 수달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 부끄러워. 형님도 이런 귀여운 말 할 수 있나요? 아 최고. 다음에도 아마 형님이랑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자 그럼 이제 해가 좀 어두워지면 족대질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밤이 됐습니다. 저희가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포인트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야 고기 엄청 많네. 이거 뭐야 다 빙어 아니야? 뭐야? 빙어다. 빙어다 빙어다 빙어네. 야 빙어 족대질. 어 빙어 맞아요. 빙어 맞는 거 같아. 일단 저희는 목표 브라운 성어이기 때문에 브라운 성어는 거의 풀숲에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풀을 한번 쳐보면 돼요. 이쪽에 대고 계시면은 제가 쳐줄게요. 이게 호흡이 연어 잡을 때 보니까 딱 알겠어요. 내가 차고 형이 들어야 돼요. 자 이런데 애들이 안에 깊숙이 숨어있어요. 은근히 이 새끼들이 잡기 힘들어요 형님. 과연 안 보여 안 보여. 없어 없어 없어. 저쪽 구석탱이로 가볼까? 자자자자자자 있어요? 빵이요 로테네. 고기? 고기는 없습니다. 어 역시 고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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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많다. 있어요? 어 있어. 뭐 있어요? 아 가시고기 가시고기. 여기에 가시고기가 많아요. 자 이게 가시고기인데 이 등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따가워요. 엄청 따가워요. 그리고 일반 가시고기는 보호종이고 제가 알기로는 큰 가시고기거든요 이게. 이거는 보호종은 아니에요. 일단 놔두고 컨텐츠 키. 저희 아예 끝에 가서 한번 쳐볼까요? 여기 진짜 구석구석 다 쳐야 돼요. 있어요? 야 우리 우와 씨 깜짝이야. 하 이 새새끼들. 미안해 사실 우리가 잘못한 건데 우린 한 마리가 중요해. 누가 갑자기 떡하고 불안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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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불알송어라고 하세요 형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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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어죠 산청어죠. 잠깐만 형님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얘네 쉬니까 와 진짜 나 씨 말이 그대로 됐어. 와 연어 2탄 가나요? 얘네들이 얕은 곳에 빙어 먹으러 들어오는 거야. 아 아까 저희가 낚시로 잡았던 그만한 레끼가 지금 들어와서 살쪘거든요. 아니 더 컸어. 와 아깝다 이거 진짜 아깝다. 때 쳐줘 이거 내 잘못이야. 형이 못 잡은 거야. 아 어떻게 쳐요 형님. 아, 죽였다. 어, 이따, 이따. 어디야? 우와, 우와, 우와. 형님, 형님. 브라운성어죠? 야, 잉어 같은데? 누치예요, 누치. 자, 보자, 누치다. 칠게요. 하나, 둘, 셋. 쳤어요. 들어왔어. 잡았다! 육지, 육지. 우와, 누치죠? 누치, 누치. 아, 브라운성어인 줄 알았네. 여기서 눕치 낚시를 견지 낚시로 또 하거든요. 겁나 커. 누치 맞죠? 오, 누치 같은데? 우와, 이거 뭐야? 오늘 참 브라운보다 크네. 이 보시면은 필러 쳐맞은 것처럼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누치입니다. 이야, 역시, 역시 형님과 저는 족대 들면 다 끝나요. 대물이야, 무조건 대물. 우와, 이거 진짜. 나 브라운성어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자, 얘는 방생해줄게요. 다리 치지 마, 이거 멍들어요, 다리 치면. 아, 네, 쳐, 그쪽 아니야? 쳐. 아, 아, 아. 와, 손맛 어때요, 형님? 뒤졌다. 예미, 브라운성어 새끼는 잊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까 그 누치 같은데? 누치예요, 누치. 얘 아까 나준 애 같아요, 형님. 아니, 아니. 아니라고요? 거봐, 힘이 없잖아요. 아니야. 이게 뭐야, 누가 거의? 양식장 아니에요, 형님? 이 정도면? 아까 걔, 아까 걔, 아까 걔. 아, 아까 걔네. 아까 걔 똑같아요. 아, 아까... 미안하다. 보니까 아까 걔네. 여기 옆에 상처 있었거든. 형님이 손가락으로 낸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상처 원래 있었어. 아, 진짜. 진짜 원래 있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상처 나면 누구 감옥 가요, 형님? 아니, 내가 나락가잖아. 나 포인트 이동했는데, 여기가 원래 옛날에 알고 있던 포인트인데, 완전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지형을
사람을 완전 그냥 박살내놨구나. 아, 원래 요런 데 사이드에 다 붙어 있었는데. 송어, 송어, 송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울 타고 올라가려고 해서 형님 천천히 올라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 송어 저기 보이시나요? 송어 맞아요. 저건 100% 송어. 보이시죠, 여러분 송어. 와, 브라운 같아. 이거 잡으면 대박. 근데 형님, 얘가 저보다 앞서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에서 살짝 가면은 분명 얘가 방향을 팍 하고 틀 거란 말이에요. 아, 네, 형님 얘 올라와요 지금. 여기 있어요. 제 앞에 바로 앞에 있어. 오, 뒤로 간다. 글로 간다. 보이죠, 형님? 어, 내 앞에 있어. 천천히, 천천히. 와, 얘 진짜 개빡세다. 형님 이것까지 잡으면 저희 레전드. 예, 물에 들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하나, 저기로 갔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잠깐만, 저 앞으로 갔어요. 아이씨. 없어요, 없어. 아, 와, 보셨죠, 여러분? 아, 송어 맞는 것 같아요. 송어 맞는 것 같죠? 와,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저기 있다. 제 앞으로 계속 가고 있어, 지금. 여기 좀 얕다. 굿 넣고. 자, 지금 고래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차면 돼요? 와, 너무 깊다. 깊지. 찼어요. 들어갔어요. 잡았어. 형님 말도 안 돼. 나가. 욕실로 나가. 와, 말도 안 돼. 와, 개 미쳤어. 와, 씨. 저랑 형님 뭐 있나 봐요. 와, 진짜 미쳤다. 보자. 뭐예요? 우와. 아니, 뭐야? 낚시 왜 했어? 낚시로 잡은 것보다 훨씬 커요. 브라운이네. 우와. 형님. 와, 진짜. 우와, 이거 진짜. 아니, 이거 한 100m 끌고 오지 않았어요? 팔 빠지는 줄 알았어. 형님 진짜 저는 그냥 에이따고 찼는데 그게 그쪽으로 쑥 이렇게. 형 이거 적대로 잡은 거 최초 아니에요? 최초야 이거. 유튜브 최초. 아니 이거 낚시 왜 했어? 육자 되겠는데요 형님? 오늘 잡은 거 중에 제일 크네. 아이고 수달 형님 죄송합니다. 아 그럼 견지 말고 적대로 하게 했어요. 와 너무 행복하다 진짜. 와 배 까매진 거 봐. 야 수컷이다. 오오 야야야. 오오오. 이 수컷인 게 왜 그러냐면은 입이 여러분 연어 같잖아요. 아래턱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야 이거 곰치 같기도 해요 진짜. 나 곰치인 줄 알았어 지금. 야 이거 곰치 아니야? 근데 연어랑도 진짜 비슷하죠. 이거? 근데 브라운 성어입니다 여러분. 예, 파마커 보세요. 우와. 어, 얘 이거 렁나 뿜네. 어, 렁에 뿜는다. 우와, 진짜 또 롯데다 와병 걸렸다. 요만한 엄지손가락만한 새끼들 지금 생각하고 왔는데. 자 일단 이거 들고 육지로 나가서 꺼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놈. 와, 순놈. 야. 야 연어급인데 거의? 아가리 뻐끔뻐끔하고 있는 거 보세요. 야. 여러분 진짜 이게 허탈한 게 뭐냐면 견지낚시로 그렇게 5시간 동안 얼굴 새빨개지면서 추운 바람 맞으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발 꽁꽁 얼면서 했는데 야 족대로 이게 그죠? 1시간 만에. 야 이거는 진짜 이래서 족대를 끊을 수가 없어. 와. 자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연어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댓글에 진짜 장난 아니다. 그것도 지금 연어 버금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연어만큼 희귀하고 진짜 생태 교란종이라 그래서 좋은 일이기도 하고 오늘 이런 녀석을 지금 3마리나 퇴치를 했잖아요. 야 근데 너 계속 렁에 나한테 뽑지 마라. 기분 안 좋다. 나도 수컷이야. 자 요 녀석 가져와서 바로 한번 치고 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아 수고했어. 저희 까만 헌터 족대 회사 차릴 거거든요. 가입하실 분 들어오세요. 형님은 족대 들어올리는 거 가르치고 저는 발로 차는 거 가르치고. 오 좋아.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만에 하나 주작이라는 소리가 있을까봐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체가 주적이 아닌데. 아 그러네. 그렇긴 하네. 저희가 아까 잡은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여기 세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족대로 브라운 성어를 잡아왔습니다. 아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이 녀석이 크기가 대략 한 6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정말 크게 자라면은 1m까지 자라고 최대 키로그램 수는 20kg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 아가리를 보시면요 주둥이가 이렇게 지금 살벌하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연어랑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녀석이 연어과 성어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어랑 비슷한 생기세를 하고 있고 연어가 여러분 굉장히 맛있잖아요. 브라운 성어도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현재 점액질 제거를 전부 다 한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은 점액질 같이 이렇게 좀 찐덕거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그 점액질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얘 애기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거 아무리 닦아도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그냥 럭나 왕이야. 이렇게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 우리나라 토종 고유어종들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생태 교란종으로 2021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바로 손질하러 갈게요. 레츠 고. 너는 떼뱉기로 가자. 자 바로 플라이어 그래. 그리고 바로 워터. 야 비늘 조. 와 여러분 지금 비늘을 벗기고 있는데 비늘이 엄청 얇습니다. 늑싹.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내장을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롱꼬가 있어요. 자, 이 롱꼬를 타고 쭉 가줄 건데 이 송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장이 엄청 깁니다. 이렇게 몸의 3분의 2가 내장 길이에요. 와우 내장. 오 예스 소 디스커스팅. 자 내장 싹 다 빼줄게요. 이야 내장. 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내장입니다. 모자이크 크기만 봐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아주 랄끔 롯나 랄끔. 자 이제 요거 바로 저 멀리 꺼져. 이 로아이레기야. 자 여러분 이제 이 르라운 롱어레기 물
물기를 아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애들이 원래 유럽에서 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세계 각지에 많이 퍼져 있는데 여기는 This is Korea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세신 문화를 가르쳐 줘야겠어.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끄차! 잘했어. 이게 코리아야. 무섭지? 손 터치 딱 두 번이면 바로 뒤돌 수 있거든. 자, 그리고 이 녀석 특징 하나 보여드릴게요. 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눈을 보면은 눈이 허옇고 약간 이게 뭔가 뭘 꼬라봐 이랬게야. 개꼬라봐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기도 다 나가고 손질도 다 했으면요,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롯데스입니다. 오늘 한파주의보 떠가지고 영하 12도라고 하거든요. 롯데에 죽어서 영하 12도인데 왜 야외철에 가려냐. 바로 브라운소거를 통째로 튀겨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째로 튀기는 그런 허대치를 그렇게 많이, 아니 거의 안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쁜 녀석 잡았을 때는 한번 통째로 튀겨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진짜 개춥거든요. 자, 그래서 귀돌이 모자를 하나만 쓰고 올게요. 이거 하다가는 진짜 뒤질 수도 있어요. 네, 귀돌이 모자 써봤습니다 여러분. 제 전용 귀돌이 모자예요. 귀엽죠? 가끔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때도 쓰고 뭐 밥 달라고도 하고 가끔 물기도 해요. 지금 물릴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런나 귀여운 귀돌이 모자 하나 들고 왔답니다. 귀엽죠? 여러분 이 녀석에 아무 간을 안 하고 통으로 한번 튀겨보도록 할 건데 런나 큰 튀기 팬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겁나 크죠 여러분? 근데 요거를 일반 가스버너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터집니다. 이렇게 큰 거는 그런데 올리면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술술 피워서 한번 기름을 데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순 역시 향순 미팅 맞았다. 자, 숯 이런 거 비닐 보면은 좀 짱짱해가지고 뜯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별개선도 없어서 옆으로 뜯기도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성훈아 이거 편집해라.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성훈아 마지막으로 편집해봐. 하나 둘, 안에 리바 안에 리프팅 두 번 했다. 그냥 토치로 바로 지져버린 게 낫습니다. 바로 비파야. 수프라이아가래!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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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크고 하면은 아빠로서 아 뭔가 갑자기 좀 이상하다. 5년 전에 헌터팡 처음 찍을 때는 아빠 뭐 이런 개념 아예 없고 그냥 저는 제 살길 바빠가지고 열심히 유튜브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성장하면서 결혼도 할 수 있게 되고 애기도 낳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갑자기 얘기하니 아, 제대로 갔네요, 리팔. 슬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제 자신을 보면은 애기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있고 하니까 그냥 이 삶이 너무 감사한 따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타볼게요. 갑자기 무슨 연계야 이게 리팔. 슈! 오! 재밌는데? 슈! 오! 재밌는데 도가니 다 나갈 것 같긴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덕에 잘 됐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개찐따 같지 않았어. 자, 그럼 보드 한번 타볼까? 우와 야 이거 씨. 성원아 꼭 편집해라. 이거 너무 개찐따 같았다. 재밌거나 멋있거나 둘 중 하나 하고 싶거든. 나는 웃긴 사람이 되고 싶지 웃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수시 이렇게 붙었으면은 로마클 램비 마을 초미 민원 다 들어오게 생겼어요. 팅!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대형 식용유를 샀습니다. 자, 이 대형 식용유를 위에다가 이제 뿌려주도록 할게요. 얼었나? 이름 롯데는데? 아! 기름이 기름. 아이씨 리치. 이거 지워지긴 하나? 얼룩지지 않아요? 4년 동안 함께한 놈인데 컨텐츠가 먼저예요. 하지만 제가 바로 부어줄게요. 어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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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거는 또 튀겼네 이런 리바. 이 뒤에 뚜껑을 열어줘야 이게 수월하게 나오거든요. 옳지 그렇지. 와 진짜 개 힘들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많이 시키지 마세요. 이야 됐습니다. 자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까요? 이거 그래도 겉에 물티슈로 닦으면 조금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 갈아입고 올게요. 어느 정도 데펴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지금 브라운 송어는 동태가 됐습니다. 리발 여러분 지금 한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기름이 다 안 데펴졌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이거 오늘 찍을 수 있는 거 맞죠? 동상을 뒤질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거의 무기가 됐어요. 3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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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홈런. 그리고 요거 거의 샌드백이에요. 자 이제 요거를 바로 넣어볼 건데 야 이게 서있다 서있어 이게 그냥 날기네. 이거 지그지그지그지그 막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버려. 머리부터 한번 담가볼게요.
어, 그리고 기포가 조금 올라옵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요? 오, 오, 야야야야야. 다 담가볼게요. 이야, 그래도 나름 튀겨지고 있습니다. 거품이 막 올라오네요. 저는 아예 거품이 안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오, 야.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오래 했어요. 지금 손 다 얼고, 이게 속도가 최대예요. 개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최대예요. 눈 굴아요. 이게 되지 왜 안 돼, 이게. 자, 우선 아주 푹 튀겨볼게요. 빨리 익어라. 빨리 익어라. 익어라. 빨리 익어라. 익어라. 빨리.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촬영하고 있어요. 네, 들어가세요. 골반 롯나 치고 있는데. 마을 주민 만났습니다. 요 정도면 다 익은 것 같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기로 옮겨야 되는데,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러지! 이야! 아, very beautiful success, I'm genius. 자, 바로 때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브라운 성어의 통튀김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슈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 헌터팡의 욕망의 추먹.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속살 한번 보세요. 속살 지금 너무 잘 익었고 육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르면은 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다시 욕망의 브라운 성어 먹방. 와, 오메가 3. 오늘 새로운 컨셉 게루카타도 참고 보세요. 브라운 성어나 이런 성어들은 이런 껍질 있죠? 이 껍질이 맛있거든요. 다 먹어볼게요. 슈베르 팔 거예요? 아니면 디컨터팡에 그거 할 거? 디컨터팡에 브라운 성어 스킨 먹어봐. 이건데? 완전 콜라겐 덩어리예요. 그냥 너무 쫄깃한 느낌의 껍질이에요. 빈 껍질이 아니라 껍질 사이에 콜라겐 한층이 있어가지고 진짜 닭 껍질 먹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자, 이번에 자, 요 껍질이랑 살이랑 딱 이렇게 싸가지고 디컨터팡에 슈베. 와, 진짜 지렸다 이거. 거짓말 아니라 디스토마 있어도 쳐먹을래. 은혜야 미안해, 생면봄 들어놓은 거 다 알아. 빨리 줄게 그거. 뱃살 쪽 한번 먹어볼게요. 개 맛있어요. 뱃살 진짜 미쳤는데 이거 둘이 먹다 하나 죽이겠는데요 그냥. 자, 그리고 어두이름이라 했습니다. 생김새 아주 무지막지하게 생겼죠. 너무 무지막지하게 생긴 레끼인 것 같아요 얘는. 자, 이 얼굴 밑에 볼살이 하나 나오거든요. 딱 요만큼 나오는 게 볼살이에요. 자, 요거 먹어볼게요. 와우, 말도 안 되는 맛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자, 들고 뜯을게요. 바로 브라운 성어 키스. 와, 진짜 방금 처음 먹은 것 같은데? 야, 은혜랑 키스 안 한 지도 3년이 됐네. 얘랑 했네. 이 리발 개좋아. 어차피 진짜 좋은 애랑 같아서 너무 좋은. 아, 맞다. 어, 여러분, 그거 전화 한번 해볼게요. 패딩 저거 기름 묻은 거 빨리 살리려면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될 거 같아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예, 사장님. 그 혹시 패딩에 기름 묻은 거 드라이클리닝으로 없어지죠? 아, 안 돼요.